같이 놀자꾸나. 같이 놀자꾸나. 같이 놀자꾸나. 네, 행복한 며느리 되시고 사랑받는 며느리 되세요. 2016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함께 대박나세요. 아니 뭐 저..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리방했습니다. 어디까지 들으셨을라나? 스타워즈 2가 북미 최초로 1위를 못했다. 못하고 그것까지 들으셨나요? 아니요, 평론가들이 뭐 좋게 봤지만 또 관객들은 그렇죠. 또 상영이 그랬다. 에피소드 2가 그래서 그 에피소드 알겠습니다. 그럼 이거 너무 지금 우리가 10분 동안 이걸 해야 되거든요.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. 네네. 아쉽지만 놓아줍시다. 기회가 있을 테니. 아. 솔직히 좀 아쉬운 건 망토를 좀 더 멋있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텐데. 너무 천 잘랐죠? 너무 그냥 이 앞에 퀄리티에 비해서 그냥 괜찮은데요. 앞에 퀄리티에 비해서는 좀 더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다스 진짜 너무, 다스가 이게 원래 폭스가. 다스가 뭐예요? 다스. 어머. 나 완전. 아, 정말. 완전 모네야. 진짜 스타워즈. 컨셉으로 합시다. 아니야, 이게 컨셉도 아니야. 아쉽다. 어? 다스베이더가 그 이 어둠의 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 기운이 지금 어둠에 가득 차서 그런 거죠. 약간 계속 지금 리방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게임을 보여줄게요. 와, 근데 이거 진짜, 스타워즈 진짜 잠깐 해봤는데 벌써 이게 끈 차로 이렇게 네? 껐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키면 여기 딱 오픈하면 화면 들어온다. 진짜 어렸을 때 그 오락실에 있던 그대로다. 그 이제는 이제 다 사라지고 지하 1층에 있었던. 아, 이렇게 해서 소리도 나요. 정겹지 않아요 이게 소리가? 이게 4비트인가요? 그런 거 있잖아요. 박명수 씨한테 물어봐야 되나? 이런 게 있는데. EDM. EDM 전문가한테 이게 4비트인가 8비트인가 이 음이 있어요. 이렇게 8비트. 아, 역시 전문가가 한 분은 계신다는 채팅창에 그렇게. 아, 이게 여러분 게임이 제가 지금 계속 넘기면서 88까지 넘겼는데 이게 200까지 있대요. 한번 200까지 내려볼까요? 끝장을 볼까? 이 작은 화면에 1번 게임 해봐요. 1번 게임은 아까 다른 분이 하신 거 봤어요. 그래서 딴 거 하겠습니다. 우린 다르게. 가든 워. 아는 게임 나왔나요? 몰라요. 야, 200개 중에 영어여서 제가 모르는 제가 걸까? 135번을 한번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. 어우. 노래도 다 달라요. 당연하죠. 게임이 다른데요. 뭐죠? 어? 리셋 누르나요? 이것도 비행기 게임인 것 같은데? 보이시나요? 와, 진짜 하고 싶은. 이거 하 이거 오케이, 있으면 오케이, 좋았어. 나도 시간 걸린지 모를 좋았어. 거야. 오케이 좋았어. 아 계속 지금 맞추느라 제 실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화면 맞추느라. 여러분 이 추억의 그 저 조이스틱이 있는 게 너무 좋다. 맞추다가 바로 이어서 해야지. 게임을 좀 정상적으로 해봐봐요. 아니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한쪽 이 어깨 뒤쪽으로 잡아서 제가 알죠 그 정준하 씨 어깨 연기 이렇게. 딸때문께서 이건 진짜 가지고 싶다고. 이거 와 다들 막 난리 났어요. 제가 와 진짜 사고 싶은. 와 이건 진짜 가지고 싶다고. 아 이거 미사일에 잘 안 보였어요. 여러분 저 이런 거 진짜 잘하는데 여러분 채팅창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요 흔들리는 바닥에 아니, 고정하고 해주세요 이랬고 무궁화 알들 뭐 하는지 모르겠네.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. 아니 지금 맞췄어요. 한번 해보실래요 딴 걸로?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잡아야 돼. 제자리로 대신에, 네. 바톤 터치를. 자, 다른 거 고르세요. 자, 이거 못하면 약간 혼날 각인데. 다른 걸로? 아니면. 자, 제가 가만히 있고.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. 바닥에 놓고 해볼게요. 그렇게 해보세요. 와, 진짜 오락실에 온 느낌. 자, 리셋 버튼 하고. 자, 저는 7월 생일에 17번째 거. 아, 다스베이드도 구경하는 느낌. 크리스탈 볼이래요. 구경. 다스베이더 괜찮다.